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 신제품이 나와도 독특하거나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출시가 돼도 그 전에 활용하던 제품이 손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품이라는 거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그런 제품군들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비용 작업 등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타툴에서 출시한 충전식 LED 작업 등 LMA001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보던 작업 등의 형태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제품을 한 문장으로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게 만들었다. 아니면 깔끔하게 만들었다. 제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대형 작업등답게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가지는 제품인데요.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작업등 같은 걸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꼭 이 모양만 선호하시더라고요. 되게 독특하게 새롭고 컴팩트한 게 나와도 이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시는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고 작업하기가 좋대요. 작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면 우리는 장갑을 항상 끼고 일하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생김새도 고급스럽게 굉장히 깔끔하게 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블랙은 언제든 옳죠. 전면에는 메인 라이트, 3단계로 작동하는 확산식 라이트가 있고요. 위쪽에는 탑 라이트, 안쪽을 비출 수 있는 집중식 라이트가 있습니다. 3단계 라이트의 스펙값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단계 절약 모드로 175루멘의 밝기를 가지고요. 2단계는 일반 모드 350루멘의 밝기를 가집니다. 3단계는 최대 모드 700루멘의 밝기를 가지는데 이거 되게 어두워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알고 있던 루멘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설명상으로도 이미 밝기가 나갔겠지만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3단계예요. 이게 어떻게 700루멘이냐고. 이게 어우야 되게 허옇게 나오네요. 내 피부 밝기가 원래 이랬으면 좋겠네.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이게 예전에 제가 알던 700루멘의 밝기는 왜 이렇게 침침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탑라이트 집중식에도 150루멘의 밝기라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스펙값이 잘못되거나 내가 알고 있는 루멘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목봉 죄송합니다. 사용시간 중요하겠죠. 절약 모드일 때는 8시간, 일반 모드일 때는 4시간, 최대 모드일 때는 2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고요. 1단계의 밝기로 작동하는 탑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동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작동되는 배터리는 2600mA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고요. 제품 배터리의 잔량은 4칸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C타입으로 충전하실 수가 있고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있는 만큼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제품의 깨알 디테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자동차용 작업등이잖아요. 자동차용 작업등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자석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렴한 제품군들, 얘도 저렴하긴 해요. 더 저렴한 제품군들 보면 자석을 기능상으로만 넣어놓은 제품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석이 되게 약해요. 제품의 무게와 자석의 세기를 밸런스를 못 맞춰놔. 그래서 붙이게 되면 덜렁덜렁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잘 붙어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지금 보여드린 수직을 버텨야 되는 자석과 함께 뒤쪽에 수평으로 붙일 수 있는 자석도 위아래로 붙어 있거든요. 얘는 더 세요. 안 떨어집니다. 이게 손으로 떼려고 해도 지금 벽이 흔들거리지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떼야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는 자석을 붙일 수 없는 공간일 때 회전하며 쓸 수 있는 회전고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갑을 낀 무딘 손으로도 켜고 끌 수 있는 큼지막한 붉은 전원 버튼까지. 근데 저는 이 제품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상도 블랙이고 굉장히 샤프하게 잘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우리가 막 자동차 정비할 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보자. 문제가 어디 있나 할 때 딱 보여지는 요거. 이 제품 얘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비싸게 출시가 됐을 것 같은 고급형의 제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에요. 4만원 초반대로 제품 스펙 대비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 이게 너무 아쉬운 단점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탑라이트로만 사용을 하다가 끄고 싶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전원을 오프하고 싶을 때 마지막
6단계까지 작동을 시키고 꺼야 됩니다. 보통 이런 원버튼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다 치고 그 뒤에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1분이 지나든 2분이 지나든 다 누르고 꺼야 됩니다. 이 부분만 개선됐으면은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제품인데, 하지만 그 한 가지를 제외를 하고 나면 독특하진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 같습니다. 내가 자가정비를 자주 하거나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알아보셔도 괜찮으실 만한 제품 같습니다. 오늘은 제타툴에서 출시한 충전식 LED 작업등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10대를 나눔의 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배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시험점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제품군들이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롱런할 수 있거든요.